네, 전남 나주시 나주 향교에서 다문화 여성 대상 추석 전통 재래 예법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체험은 우리나라 추석 명절 문화를 직접 보고 만지며 이해하는 다문화 여성들에게 배움터가 됐습니다. 조희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나주 향교. 옛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로 이민 오게 된 결혼 이주 다문화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석 전통 제의례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통 제의례를 배우기에 앞서 한복을 입어보는 모습입니다. 입은 한복에 어울리게끔 머리 매무새도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한복 입기가 끝나고 추석 차례상 차림을 배웁니다. 음식을 직접 옮겨보며 차례상 차림을 이해합니다. 다양한 음식의 순서도 복잡하지만 잊지 않으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추석 상차림에 이어 절하는 법도 배웁니다.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에서 단아함과 함께 추석 느낌이 물씬 풍겨옵니다. 이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오국의 문화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추석 전통을 느꼈습니다. 한국 추석하고 음식 절회하고 너무 배우고 너무 좋았어요. 음식하고 어떻게 만들어 오는 배우 너무 예뻐. 어떻게 집에 만들어 정말 고맙습니다. Hôm nay được đến đây học thì em cảm thấy là được học hỏi được nhiều hơn ở cái lịch sử và cái cách bài trí để mà trong ngày lễ hoặc là trung thu thì em cảm thấy là nó rất tốt và trang nghiêm. 이번 체험 행사는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를 배우고 추석 차례상 차림과 절하는 법 등 전통 제의례를 배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문화생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고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고요. 오늘 이 제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의 문화는 이런 거고 조상을 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민풍당속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식 같은 것을 새롭게 느끼고 적응해서 훌륭한 한국인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 추석 예절을 배우는 다문화 여성들은 한국 생활 적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